3월 31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실 때 기분이 조금 다르셨을 것 같아요. 목장님이요? 하죠. 불연하기도 하고요. 저는 월드컵 대회 현장에 공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현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점서부터 종점까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 개통에 좀 문제되는 게 없는지 좀 체크하면서 현장에서 조치하고 오늘 점심 때부터 이제 내일까지 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하루는 그렇게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어딘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월드컵 대교회 시점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네. 근처입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걸어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간이 소변기 있거든요. 그것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는 네 달인데 이 길이 내일서부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되잖아요. 내일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시민들한테 넘겨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해요. 방금처럼 전화 한 통이면은 뭐 소변기도 생기고 없어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되시겠네. 네, 다 허가받고 경찰 통제하고 아마 내일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 잡혀가겠죠. 지금 이제 남단의 올림픽대로 상구예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횡단을 하는 나설공사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지만 이 도로 안에다가 크레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약 한 달 동안 도로를 차단해가면서 나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죠. 굉장히 약간 순간 좀 깊은 네, 세상에 잠기신 듯한 표정이 떠올라요. 같이 근무한 직원들, 공사팀 직원들, 뭐 다른 또 본사 직원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야? 누구야? 이거 어제 표지병. 이게 다 빵꾸야. 자동차. 민원 한 건 해결했다. 이 넓은 데서 나사모 찾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의 타이어에 박히는 거거든요. 바부캐 불러가지고 청소를 며칠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얘를 넘어서야지 이 램프 B가 불러요. 폭탄도를 확인하는 게 있고요.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전 구간에 다 해야 되니까는 이게 3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진짜 못하네. 아, 아니야. 이게. 그렇다 그렇지. 팀장님과 부소장님이 직접 나쁜 자질로 옮기고 계십니다. 준비를 앞두고 나온 자리들을 급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펌프 어떻게 돼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장, 네, 그들이 공개통전에 전체 직원들 환영사 네. 갑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걸 고생했습니다. 어머 파이팅 누가 먹었어? 구해야 돼요? 오전 10시 정도라서요. 현장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제 9월 1일이에요 드디어. 네, 드디어 개통합니다. 비가 안 와요. 괜찮죠? 오늘 12시에 개통하는데 정말 차들이 안전하고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개통 전에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 이렇게 소리 내면서 오는 차량은 이제 도로 위에 있을 혹시 모를 이물질들 제거하는 마지막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TS가 선전해준 덕분으로 방탄대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마음껏 제 현장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시공했고요. 또 안전하게 또 오래 갈 수 있는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량을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범택시, 그 다음 CG부스 이런 차량들을 했던 사실 교량입니다. 그 정도는 이 교량의 경관이라든가 공장함 플러스 아름다움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성산대교 난간에서 저희 교량을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교량입니다. 겨울철에는 예인선으로 얼음을 깨가면서 온통 시공했던 기억이 좀 많이 있고요. 어려운 교량을 시키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큰 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안전하게 구성이 잘 끝났다.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침에 일출 뒤고요. 야경도 예쁘니까 여행을 많이 해서 걸어보세요. 신나러 오세요. 또 오세요. 명품으로 짓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성들여 시공했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횡단하는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교량이 될 것 같은데요. 한강 다리로서는 마지막 다리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드컵 대교 화이팅! 큰 사고 없이 끝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개통한 월드컵 대교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또 빠르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 같아요. 이제 개통한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색다르네요. 사고 안 나고 잘 돼갖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고 튼튼하게 지었고 많이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